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얼마 전에 공병호 TV는 국민혁명당 변론 준비길, 비례대표 깔 수는 없다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핵심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아마 대부분이 지역구를 제외한 비례대표 경우에는 투표함을 개함하는 일이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선거 분석 전문가들에게 하면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까지 대규모의 투표함을 갈아치우는 그런 선거 조작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민경욱 후보처럼 상대적으로 치명도가 높은 후보의 경우는 통을 갈아치우는 일에 좀 더 많은 신경과 정성과 주의가 기울여졌습니다. 그렇지만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표가리를 통해서 표를 맞추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거나 또 조악하게 이루어져서 재검표를 통해서 투표함을 개함하는 경우에 지역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조작 행위들이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중론입니다. 국민혁명당 구 기독자유통일당의 변호인단은 2021년도 5월 11일부터 줄기차게 기일 지정 신청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마침내 대법원 특별 2부는 2021년도 9월 6일 오후 2시 4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변론 준비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앞으로 재판을 더 이상 열지 않기 위해서 마저못해서 한번 열어준 그런 재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부정선거가 너무 명백해졌고 그동안 긴가민가했던 대법관들의 부정선거 은폐 노력은 이번 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연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대법관들이 나서서 부정선거 은폐를 위해서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상황까지 마침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클린선거시민행동의 공동대표이자 국민혁명당 선거인단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성수 변호사는 변론 준비기일이 아무 소득 없이 끝난 이후에 법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클린선거시민행동의 성명입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게 국민을 몰고 가는 대법원입니다. 9월 6일 날 국민혁명당 비례대표 총선 무효소송 준비기일이 파행으로 끝나다. 2020년도 4월 15일 날 치러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준비기일이 9월 6일 오후 2시 40분부터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렸으나 주심인 민유숙 대법관의 상식 박해 진행으로 모두 파행으로 끝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선거 클린 시민행동은 준비기일 전날 성명을 통해서 대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수호가 아닌 헌법수호자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 정당한 바람은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공직선거법상 6개월 내에서 우선에서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되는 선거 관련 소송을 무려 16개월이나 경과시켜서 이미 대법관들은 명백히 부정행위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유숙 대법관은 법정에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선언을 한 뒤에 기일 지정은커녕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으며 소송 대리인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재판 종료를 선언하며 도주하고 말았다. 여러분들, 이 민유숙 주심이자 대법관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 재판을 완전히 거부해버린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 유성수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최근 재검표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언행을 보면 중립성을 극히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법리를 떠나서 상식으로 볼 때도 의심이 가는 행동을 버젓이하는 대법관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더구나 이번 소송은 지금까지와 달리 정당,
그러니까 구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민유석 대법관의 형태는 더욱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은 4.15 총선 직후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혹을 각 투표구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의 부정표를 투입하거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결과, 즉 당일 지역구의 투표 승량과 비례대표 투표 승량이 두드러질 정도로 상이한 교차투표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은 지금 부정투표 의혹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유석 대법관의 기이한 행동을 보면서 뭔가 엄청난 부정이 있어서 이것을 은폐하려 하는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시작되고 있다. 유권자운동 또 투표 감시를 지향하는 시민단체인 우리 클린 선거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원고 국민혁명당 즉 소송 대리인단이 기피 신청을 하기 전에 대법원은 자진해서 현 비례대표 총선 무효 소송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을 교체하기를 바란다. 둘째, 대법원은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 또한 준비기일에서 보인 민유석 대법관의 태도와 내막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세히 밝혀야 될 것이다. 셋째, 재판은 조속히 속개되어야 되고 공개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 즉, 촬영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되고 비정상적인 증거가 발견될 경우 바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믿고 싶지 않지만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한통속으로 부정선거의 진실을 막고 있다는 그런 일각의 의심은 점점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이번 재판을 담당한 주심 비민윤숙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져야 될 것이다. 투표 진실을 찾는 국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앞장서는 우리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자유민주주의 최전선 그 선두에 열에 설 것이다. 9월 7일 날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였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약속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선거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밝힌 민유숙 주심은 앞으로 자신의 말에 대해서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